학창 시절 때 갖고 있었던 그런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속으로 다시 한번 귀환시키기 하나도 그냥 솜사탕 같은 그런 뮤지컬이다라고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하면서 이렇게 멋진 공연을 제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했고요. 이렇게 첫 공연을 했는데 심장이 제가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급하게 뛰거든요. 급하게 뛰는 심장을 말리느라 정말로 혼났는데 덕분에 1막을 좀 급하게 제가 하지 않았나 싶어서 굉장히 죄송할 따름이었어요. 어떤 흥행을 위한 포석이었기라기보다는 이제 뭐 작품을 위한 포석이었습니다. 그래서 하지만 일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그런 또 한국의 그 K-POP을 주도하는 아이돌 가수가 나왔다라는 게 분명히 일본 시장 흥행에 분명히 한 요점이 됐던 것은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.